출발합니다. 레츠기. 아, 출발하는 건가요? 아니, 출발하시고요, 편하게. 출발이면 가... 아니, 아니, 내가 막아야죠. 아, 뭐 식사는 하고 안 오셨죠? 네. 네, 그럼 좀 이따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걸로. 네. 어, 시작부터 바로. 예. 대답을 안 했다는 점. 어, 말이, 형 말이 이상한데 식사를 하고 안 오셨죠? 그럼 여기 없어요. 나 지금 약간 긴장했네. 안 하고 오셨죠? 이렇게 물어봐야지. 아, 제가 좀 원나게 지금 말을 좀 지금 더듬네요. 아, 되게 긴장 좀 많이 했나 봐요. 아, 네. 아,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앞에 과자 먼저 좀 드세요. 네. 사시는 것처럼. 아, 네. 어. 마가렛도 맛있어요. 네. 어, 되게 말을 되게 잘 들으시네. 어. 아, 그리고 공 잘 치시네요. 구력 얼마 안 되신 거, 네, 이렇게 봤는데 잘 치시네요. 저희 진짜 자신 없어서 어제 각자 연습했어요. 자유 CC 가가지고 각자 스크린으로 연습하고. 첫인상은 그 1번 분이 처음엔 조금 예, 더 어른스러워 보여서 조금 부담스러웠고 그 2번 분이 좀 더 귀엽게 생기셔서 예, 목소리 그런 제가 톤을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 중에도 제가 녹화하면서도 어? 이번 분 목소리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했던 것도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음성이고 그다음에 좀 나긋나긋한 그런 말투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꾸 아담할 것 같았어요. 예, 저도 그냥 계속 이렇게 뭐 방송 중에가 아니더라도 기춘이랑 있으면서 되게 자꾸 아담한 거 내가 좋아하는데 되게 그럴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은 약간 형상은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살사 댄스? 네. 또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?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도. 그, 아, 거기 시합에 나가셨다 그랬죠, 아까? 네, 좀 빨리 상을 탔어요. 그, 원래는 제가 무용 전공을 했어가지고. 어디 졸업하셨어요? 아, 저는 독일에 가서 졸업했어요. 제르메니? 네. 아니, 뭐. 되게 짧은 경력인데 진짜 뭐 아시안 챔피언 하실 정도면 진짜 잘하시는 거네요. 그 뭐지? 제가 뭐 하나 꽂히면 약간 좀... 지금 골프에 꽂히신 거죠, 이제? 저 한 2주 됐어요, 꽂힌 지. 그전에는 왜 배운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막 시작해서. 그럼 또 한 9년 하시면 프로로 데뷔하신 거 아니에요? 40살에? 신이었어. 아니, 한번 진짜 아시안 챔피언 실력도 한번 좀 진짜 볼 수 없는 건가요? 여기서? 네, 아시아 1위고 또 세계 챔피언도 나가셨어요. 네? 그때 네, 근데 그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. 9위 정도 했어. 근데 세계에서 9위면 10위권 정도면 네. 네. 탑10. 전 세계 탑10. 대단하시네.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. 이거 왕기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분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왕기춘 선수보다. 아니, 중요한 거는 네. 아까 이제 무용을 했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전에 어떤 무용을 하셨던가요? 아, 저 현대무용 전공했어요. 현대무용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? 네, 비슷해요. 발레. 자, 그러면 이제 현대무용과 차이점 좀 보고 싶거든요. 앞에 나오셔가지고. 네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다행이죠. 대구 살사 챔피언, 대구 수상부 살사 챔피언 일어나시고요, 일어나시고 자, 아까 요 동작만, 요 동작, 요거만 한번 보여주세요, 요거만 보여주세요. 같이 오! 충분해 준비했어. 지금 이 무브가 보통이 아니에요. 바로 나오시고요. 대구, 아, 좋아요. 프리스타일로 갑니다. 프리스타일로 갈게요. 대구 챔피언과 아시아 챔피언의 만남. 여기가 바로 춤판이다. 바로 뮤직 주세요. 프리스타일로 갑니다, 프리스타일로. 흑역사 나오나요? 빼는 게 없어, 가자! 가자! 잘해, 빨리 가!
자, 좋습니다. 왕기순 선수 나오시고, 왕기순 선수 나오시고. 프리스타 나갑니다. 프리스타 나와야죠. 나오셔야지, 나오셔야지, 나오셔야지. 자, 아니, 들어가시고, 나오지 마시고. 자, 나오시고. 저 왜요? 프리스타 나갑니다. 프리스타일로, 프리스타일로. 어, 갑자기 나 준비도 안 했는데. 자, 두 분 나오시고, 바로 갑니다. 내가 53세의 주인공입니다. 가시죠, 패션.